오른쪽은 어느 날 진주내 반학생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조사한 도수 목표, 저녁 시간의 평균이 얼마? 47분 일대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. 단순하게 평균 구하라는 걸 떠나서 중간에 빈칸 쳐놓고서는 평균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이제? 주고 나서 X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. 10을 써야 돼. 10을 안 쓰면 답이 안 나와 당연히. 알겠죠? 그러니까 식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선생님 봐봐. 일단 평균이라는 거 47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봐. 평균 47분이 어떻게 나온 거야? 그 총 도수로 얘네들 합계를 전부 다 더할 거지? 네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맞아? 그럼 총 도수 알아야 되고 총 도수 알려면 X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? 그러니까 평균을 준 거야. 나머지 있는 그대로 10만 세면 돼. 일단 봅시다. 총 도수는 얼마가 나오니? 숫자로만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10을 대답하세요. 13 플러스 X. 13 플러스 X 나와요? 네. 오늘 계산이 점점 빨라지네. 13 플러스 X 나온대. 됐어요? 이제 이용해서 하면 돼. 자, 도수 한 명에 대한 어떻게, 값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얼마라고 하자? 25. 얘는? 35. 얘는? 45. 얘는? 55. 얘는? 65. 65라고 대략 하자. 그것이 한 명이니까 곱하면 얼마? 25. 그것이 4명이니까 얼마? 4, 5, 20, 4, 3, 10이니까 140. 140이 나오겠죠. 그죠? 중학교 1학년의 연산은요, 한 자리 곱하기 정도는 항상 돼야 돼요. 한 자리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나누기는 언제 써 먹어? 아, 돈 납부할 때. 돈 세세요, 납부할 때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아, 그 다음에 눈부심이 이쪽으로. 거기에도 나눠주시고. 내렸는데, 아유, 시트지를 말아야 되나. 그럼 45 곱하기 X 하면 얼마예요? 45X. 45X지, 그냥.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? 55 곱하기 5 하니까 얼마가 나올까? 525. 525가 나올까? 그 다음에 65 곱하기 3 해버리면 얼마나? 195. 195가 나오겠지. 그럼 싹 다 한번 더 해볼까? 5, 0, 45에서 나중에 넣으면 되죠? 네. 5하고 0 넣으면 5, 10, 15지. 하나 올려갔다. 3, 7, 14, 23이지. 2 올라가서? 네. 3이지? 네. 5지? 네. 6이죠? 635로 끝이야? 635로 끝일까? 아니지. 65. 그렇지. 이렇게 나오겠지. 네. 자, 그럼 평균 구하는 공식 그대로 갖다 이용해 볼게. 뭐를? 635 플러스 45X를. 635 플러스 45X가 뭐야? 이 도수에 대한 총합이잖아, 총합. 그 별량들의 총합. 그걸 뭘로 나누자? 13 플러스 얼마? X로 나누는 거야.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? 그렇지, 47이 나온다는 거야.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져? 그렇지, 대각선. 대각선 아주 잘 얘기했어. 그럼 47 곱하기 얼마야? 13 플러스 얼마? X. 이것이 뭐랑 똑같아야 돼? 635 플러스 45 X가 나오는데.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? 그럼 47 곱하기 13은 나올 때 무리니까 47 곱하기 어떻게 13 이렇게 따로 써주고 37에 21 34 14 17은 7 14는 4 이러면 어떻게 되냐 1 1 6 이렇게 나와요. 맞아요? 네. 그럼 611 분배한 거죠? 얘도 분배해야 되지? 플러스 47 X가 635 플러스 45 X 이렇게 나오겠죠? 네. 45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? 2 X는 611을 빼주면 24가 남나?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나와? 12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문자 하나잖아요. 생각을 잘 해봐. 문자 하나를 주고 문자 하나를 갖고 총합을 표현했잖아. 그러면 식을 세워. 즉 등식이 하나가 나오겠지. 47이라고 하는 것을 등식. 등호가 있고요. 문자가 하나씩 밖에 없는 거야. 답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? 답이 나오겠지 당연히. 등식 하나에 문자 하나면 답이 나오겠지 당연히. 이해가? 네. 그 답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식을 세워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아? 됐어요?